2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닉스에서 준비한 상품 여러분께 소개 짧게 해드리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이탄 마크 5 메탈아머 빅키 스타일 기계식 키보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 메인 배너를 통해서 편하게 11번가 쇼킹 딜 특가 페이지로 여러분이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까지 782개가 이미 팔린 그런 제품입니다. 타이탄 시리즈의 그 기계식 키보드고 요거는 좀 심플한 디자인을 그 약간 메탈 아머 느낌으로 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판이 알루미늄 상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 기존 거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알루미늄 상판으로 메탈 느낌이 물씬 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그 뭐 화려하거나 특별히 뭔가 잡다하다 이런 느낌 없이 깔끔하게 키보드 사이즈도 보시면 딱 이렇게 키 있는 부분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모로 이제 깔끔한 디자인을 강점으로 내세운 그런 키보드이고요. 타이탄 마크 5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키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축으로 각각 퀵 스왑 스위치, 스위치 자체를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쉽고 편하게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키 스위치 전용 도구를 여러분께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뭐 키 특정 키가 고장났다 할 경우에도 그 축만 바꾸면 되고 또 내가 뭔가 그 이 타건감이라고 하죠. 키보드 치는 맛을 키마다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좀 더 영구적으로 여러분께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키보드이기도 합니다. 기계식 키보드이고요. 이런 심플함이 장점이며 흰색 LED 백라이트 모드가 지원되는 제품 67,400원. 키보드가 뭐 67,400원이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기계식 키보드는 기본적으로 뭐 8만원, 10만원대 가격대 형성되어 있고 저렴하면서도 킥스왑 스위치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게 타이탄 마크5니까요. 기계식 키보드 입문용으로도 추천해 볼만 합니다. 기존의 제닉스가 챙기는 꼼꼼한 여러 가지 기능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기계식 키보드 입문을 고민하시던 분들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계식 키보드는 이제 키가 눌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누를 때의 키 감이 전혀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것들과 다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눌리는 느낌? 소리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급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뭐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이런 키보드와는 전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청축, 뭐 갈축, 흑축, 적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 자체가 저 안에 있는 걸 색깔로 눌리는 스위치 방식을 좀 편하게 구분하려고 만들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축 같은 경우가 그 소리가 제일 좀 크고 누른다는 맛이 제일 강한 편인데 그게 오히려 불편하고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적축을 사용하고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기계식 키보드는 또 한 번 쓰면은 키보드 치는 맛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지금 계속 기계식 키보드를 아무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체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체험하시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부담 없는 가격대의 제품이 바로 이 스톰 X 타이탄 마크5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래 가격에서 할인한 쇼킹딜 특가로 67,400원에 가격...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도전을 네 여러분도 자, 제닉스와 함께하는 장인어른, 이제 저희가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여러분 카피디는 아니고 약간 카피디랑 비슷한 과기는 한데 저희 나이스게임 TV 직원 한 명이 힐러 유저고, 간단하게 자기 점수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나이스게임 TV에 이제 8개월 차 입사한 편집 위주 이제 하는 낙임 직원이고요. 제 점수 때는 말씀드리기 되게 부끄러운데 1640
20점? 지금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아, 뭐 10단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앞자리가 1,618점이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주말간 1,400점대까지 내려갔다가 겨우 200점 올려서 그렇습니다. 예. 프로필을 잠깐 같이 좀 볼까요? 네, 최고 평점은 2,239점. 아, 이게 좀 팀 좀 버스를 받아가지고 저희 그래서 운 좋게 이렇게 운 그나마 운 좋게 2,200점 찍었는데 그 뒤로 이제 쭉 예, 수직하락 그래서 솔큐를 돌리니까 예, 솔큐 받아서 예, 솔큐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네. 쭉 내려가네요. 보시는 것처럼 빠데에서도 그렇고 시즌 2 좀 한번 눌러볼래요 거기. 시즌 2요? 예. 네. 루시오 모스트의 이제 메르시 세컨으로 완전히 힐러 위주로 예, 지원가 위주로 게임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점수만 봤을 때 좀 뭐 견적 나오나요? 아, 왜 점수가 중요합니까? 아, 점수가 중요하냐? 점수 중요하죠. 네. 이런 게 잠깐만. 낮은 점수 때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게 있냐라는 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풍영 그렇게 해줬었으면 네. 네네. 괜찮죠? 충분히 적응할 만하죠? 아니 근데 풍팀 자체도 되게 높은 점수대여서 그러니까 풍팀은 높은데 풍영은 어쨌든 그렇게 잘하시는 편이 아니잖아요. 루시 엄청 잘하세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충격 네. 먹을 수도 있겠는데 점수 때 루시에 대해서 바로 그럼 큐 돌려가지고 한번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즌 빠데에서는 메르시 엄청 많이 쓰는데 요새 루시오 위주로 하잖아요. 이유가 예. 있어요? 아 이게 혼자서 솔큐 돌릴 때는 메르시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팀 조합도 많이 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혼자서 하기에는 뭐랄까 메르시가 좀 약간 불안한 점이 있어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보통 부활각을 많이 보시잖아요 메르시 하시면 근데 부활을 시켜도 그냥 그대로 몰살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메르시가 약간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부활 시켜봤자다. 예예. 저희 티어에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뭐 게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런 저점수 때한테 좀 말해주고 싶은 팁이나 이런 거 있어요? 안하는 게. 메르시 하지 말고. 아니 그냥 메르시는 솔직히 너무 한물 간 챔프라서 예 조금. 근데 거꾸로 말하면 이 낮은 점수를 메르시로 만약 뚫고 올라가면은 네, 뚫고 올라간다.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아나를 딱 하면은 나는 몰랐던 나의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 깨달으면서 갑자기 막 3천 점대로 올라가고 파라 하는 친구분이랑 같이 하면은 올릴 수 있을 거예요. 파라만 쭉 계속 따라다니면 파라만 쫓아다니는 거 위주로 네네. 네. 1,600 점수 때 큐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파라랑 같이 하던 게 있었는데 1,000점 차이가 벌어져가지고 이제 같이 못한다고. 참 아쉽게 됐죠 그게. 원래 같이 하던 형이었는데 파라 있어요. 그 쿨 NPC 지금 제닉스 방송에 쿨 NPC가 등장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파라는 한번 검증을 해야 돼요. 이거 한번 따라다녀 보고 살 수 있으면 제가 따라다니는데 못 살면은 제가 못 따라다녀요. 파라는 그러니까 아이고 조합도 좋고 공격 메인. 라인하르트. 공 메인은 3000 후반대에서 써요. 하나무라. 수비 메인을 뚫기 위한 공 메인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 그렇죠. 계단 밟기 진검다리. 그렇게 상상을 합시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니까. 네. 뭐 게임 들어가기 전에 궁금했던 거 같은 거 있어요? 궁금했던 게 참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일단 우리 아군이 죽잖아요. 딱 한 명이 죽으면 이걸 살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참 한순간에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궁찼을 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살려야 되고 이럴 때는 버려야 된다 뭐 이런 게 혹시 있는지. 다섯 명이 만약에 살아있고 한 명이 죽어있으면은 그 한 명이 자라면서 궁까지 누르고 있어요. 다섯 명이 궁이 없어. 그러면 살려요. 그게 아니면 기다렸다가 그냥 안 써줘도 돼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살아나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네. 생각을 해야 된다. 그 한 명이 살아나서 아까 겐지 혼자 살려서 A 뚫은 것처럼 널 믿는다 이런 느낌. 여기서는 그렇게 그 한 명 살릴 일이 잘 없겠는데. 네. 여기서부터 막고 있죠? 보통 파라가 날아다니면서 좀. 이 동네는 토르비언이 있습니다. 참고로. 겐지 막 여기 왔었어. 겐지 제일 무서워요. 저 여기서. 라인하트 여기 방패 들고 겐지 쫓아가면서 망치질하고 있고. 저기까지 맵을 쓰는구나.
아니 괜히 이거, 이거 살려줘야 돼. 살려줘야 돼. 라인 살려줘야 돼 이거. 네. 라인 죽으면은 답이 없어서. 궁 빨리 차고 게이드. 예. 네, 살려야 돼. 어 잡았네요 겐지. 겐지 잡았어요. 어 근데 죽었네요. 아 파란 왜 뒤에서 쏘고 있지? 아 하긴 날아가. 무서우니까. 적을 제압할 준비가 되셨어. 노르시 궁 찼어요. 아 네 궁 차도 이게 뭐에 계속 맞고 있지? 라인이 겁을 먹어서 지금. 네. 네 파라가 고정포 찍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뒤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파라 시프트 키가 빠진 것 같은데. 어 이거. 아 제가 이걸 이어폰 안 듣고 있었네. 어쩐지. 아 뭐 아무 소리 안 들어가지고. 아 이어폰 안 듣고 있었어. 네. 아, 방패까지 깨지면서 죽었네. 아 어쩐지. 정글레도 그걸 계산하고 박은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봤을 때. 저 괜찮으시죠? 예, 빨리, 괜찮아요. 자, 자기도 예. 빨리 적응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어, 팀원들 체력 엄청 없어요 지금. 어, 오, 잡았다. 이제 저 위에 있는 파라를 따라다녀야 돼. 왼쪽 위에. 네. 어, 파라 어디 있지?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 왼쪽 위에. 왼쪽 위에. 파라한테. 라인 잡아. 아, 지금 못 갈 것 같은데? 어, 설정을 바꾸셔야 돼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아, 설정을 바꿔야 돼요? 네. 아, 쏘천사 우선 대상. 네. 빨대가 꽂혀 있는 사람한테 타지니까. A 뚫으면은 그때. 빨고. 이제 숫자가 똑같으셨어요. 아 유리하네요. 이제 리스폰 싸우면 돼요. 저기 반대. 어 겐지 쏘. 어 이럴 때 하늘을 보는 게 아니다. 아. 하늘을 보고 간 다음에 아래쪽을 보면서 겐지가 어떻게 오는지를 봐야 되고. 설정을 지금 바꿀까요? 아니면 A 뚫고 바꿀까요? 근데 이건 개인 취향이라서. 어. 네. 근데 약간 어 그 혼란 속에서는 실수가 있기 마련이라서 방금 저 옵션이 지금 안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다 죽었는데 안에서? 그렇죠. 지금 옵션 빨리 들어가. 옵션의 존재는 알고 있어요? 예, 예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지금 여기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바꿀 지금 정신이 없네요. 네네 화이팅입니다. 어, 겐지까지 있어가지고 겐지다 찰 수 있어요. 뒤에 팀원. 아 갓조가 설정 바뀌 리스폰 또 꼬였죠? 하나보다가 한조가 좋은 거야. 어딜 가든 한조는 좋은 거야. 그러네 상대편. 상대편 한조는 상대편 한조는 진짜 항상 좋다. 레골랐습니다. 어. 아 근데 여기 그 메스 아 메르시로는 여기 하나무라 뚫기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이게 부활 각이다. 어 부활이 없어요 근데. 파티 떴어요. 근데 시메트라. 시메트라 파티. 파라 뭐하지? 아 파라 넘어올려다가 못 나온 거 아니라 코르비 아 그 정크레시구나. 어. 우와, 어 아까 배운 거 써먹었어요 그래도. 어 좋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어 시도는 좋았습니다. 아 잘하시고 계십니다. 아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봐도 답답하게 해가지고. 잘하고 있지만 20초 남았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그리고 어느 점수 때건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 시간이 되면은 공격팀이 공격력 플러스 50이 돼요. 아 네. 항상 밀리기 마련이거든요. 아, 메르시 이거, 버프가 자동으로 팀 안에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자 살리고 안에 비벼야 되는데 못 들어가. 끝났네요 뭐. 아 이거는 근데 아군이 다 죽어가 있어가지고 네네. 어떻게 할 수 있는 1라운드 종료. 메르시 장인인데 왜 골드 장인 아닙니다 지금은. 장인은 여기 있고 배워보고 있어요. 배워보는 거예요. 여기 얘기들이 다 안 들어가네. 들어갔는데 아 네 파라가 뭐. 있는데 토르비온을 못 뚫고 승기 준비하십시오. 명색이 아이디가 메르시 없던데 이제 좀 견적 나와요? 게임 조작법 메르시 이거 어떤 걸 바꿔야 돼요? 수호천사 어. 네 광선의 대상의 우선 발동 그거를 비활성 아 비활성화 네. 어.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스킨 없어요? 스킨 있어요 근데 어. 요즘에 하도 많은 분들이 다른 스킨 쓰다 보니까 오히려 오리지널 스킨이 약간 좀 희소성이 있다고 느껴져서 어... 저는 오리지널 쓴 롤드 아니 롤드컵이래 월드컵 그거 있어 아니 뭐야 올림픽 스킨 있어요? 아 그거 없어요 저 그거 아... 먹으려고 상자 계속 갔는데 아... 안 나와가지고 이상한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냥 기본 스킨 써야지. 프레이서나 막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막. 누가 의사를 찾으셨나요? 쓰지도 않는데 그거 강화 중 안녕하세요. 아 우클릭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서. 아 궁버프요? 네 그거 상황 어떨 때 쓰는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궁버프는 그게 어 파라가 쏘고 나면
투자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버프를 준 상태에서 쏘고 체력을 바꾸면은 데미지가 120이에요. 그냥 그때. 아, 그때 이미? 네, 그때는 120이고 맞을 때 바꿔야 돼요. 아, 그러니까는 받은 상태에서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맞을 이게 때. 터질 때, 네, 그러니까 터질 때 공버프 해야 된다. 힐 주다가 맞는다 싶으면은 공버프로 바꿔버리고 말끔히 치료해드릴게요. 이렇게 앞에 나가시더라고요. 나머지도 투사체 있는 애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하라 기준 여기 있으면은 너무 앞에 나가는데. 아, 멜신 이 스킬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심심해요? 아니, 그 약간 보호막 같은 거? 셀프? 네, 50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순간 변수 만들기요. 차라리 자리와 방벽을 달라 그러죠, 왜? 자리와 방벽은 메르신한테 죽으면은 힘이 어려워져. 뭔가 밀리는 느낌인데요? 왜냐면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데서 싸웠으니까. 큰일 났다. 탈 데가 없어요. 저 본진 아무도 없는데? 이럴 때 솔저가 돼야 됩니다. 자, 메르신 진료. 벽을 몰아내야 돼. 됐다. 네. 그걸 보면은 게임하면서 에임은 될 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왜 이렇게 이거 그 메르시 극한 직업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 묻혔어. 아 안아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메르시 안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 아 이게 제가 안화를 해봤어요. 네. 안화를 다 해보고 왠지 이게 힐러도 내 적성이 아닌가 싶어서 다른 거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제가 에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게임할 때 약간 좀 평화주의자 스타일이라 우리 아군들 힐 채워주는 거 좋아해서 힐러를 시작했는데 이쯤 되면은 메르시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요포치가 안 맞는 그나마 유일하게 한 게임인데 이게 시간이 되나요 그게? 제가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걸로 그냥? 아 일단 돌리고 네 다음 게임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리품은 일부러 안 까고 있는 거예요? 아 다음에 또 올림픽 그런 이벤트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안 돼요 어차피. 아 그러니까 다른 뭐 이벤트가 생기면 그때 한꺼번에 다 깔려고. 그거 전용이지 안 된다니까 그게? 아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가 있어. 아, 여기에는 맞네. 블리자드를 뭘로 보는 거야? 나중에 깔까요 그럼? 그냥 까요 지금. 지금 깔까요? 눈발이네. 그럼 뭐 좀 다 한꺼번에 다 까주고. 눈발이 괜찮아요? 야로리 눈발이 메르시는 어때요? 눈발이 메르시요? 네. 파라 있으면은 오 여기는 파라가 자주 나오네요. 루시도 있어요. 루시도 있네요. 힐러가 우선 투힐러의 원. 투힐러 파르시 디바도 있고 자리아 나오고 조합이 매우 좋은데요? 네. 네. 일단은 그 계정명으로 약간 먹고 들어가거든요. 이 친구는 계정명이 메르시 오빠인데 메르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믿음직스럽게 생각을 해요. 우선 팀보이스를 꺼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팀볼을 끄고 꺼져 있네요. 게임을 하면은 이제 유저들이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을 하다가 5초 뒤에 깨닫습니다. 아 맞다 내 점수대가 근데 제가 바빠지게 장인이면은 나랑 여기서 만날 리가 없는데. 제가 아까 첫 판에는 좀 긴장해가지고 약간 손이 덜 풀렸는데 지금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되는지. 계속 보면서 뭐 이렇게 얘기해줄 거 있는지 체크해서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옆에서 저희가 뭐 무슨 짓을 하든 당황하지 마시고 네. 네, 최대한 이렇게 알려준다. 이거 어떻게 떠 있어요? 봐라. 저기 앉을 수 어떻게 이거 되지? 저런 데들 있어요. 이렇게 밟을 수 있는 거. 아, 근데 제가 이거 처음 봐요, 저요? 와, 겐지로 그 제가 무늬에 서 있는 거 같은 거죠. 아닌데? 어떻게 서 있지? 안녕하십니까? 뭐지? 메르시는 안 되고 팔아면 되나 보네요. 뭔가. 공격력을 높여드리. 공격을 시작. 나도 좀 해봐야지. 저런 거 좋아해서. 팔아 할 줄 아는 거 같은데. 왜요? 로켓 점프했어요 방금? 아니, 방금 점프하는 게. 제가 그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파라 잘하는 것 같은데? 파라 따라다니는 거. 파라 잘해요. 날라다니는 거 보면은 딱 직감할 수 있어요. 잘하는 파라 1600점 돼 있을까요? 다 잡는데요, 그래서? 내가 죽겠네. 뒤를 일단 빠지고. 혼자 다 잡아요. 네, 잘하는 파라 맞네요. 안 잡네. 좀 날라줘요. 머리 보여줘요. 제발.
잘하는 애들은 뭔가 나는 것부터가 뭐야? 아 신뢰도가 없어 멘트에. 좋은 팁이에요 이거. 나 이거 잘하는 애들 따라다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뭐 때문에 잘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있어야지. 그냥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걸 보면 잘하는 것 같아. 방금 도약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파라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희 팀 파라랑 똑같이 도약을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경로가 방금 저희 팀 파라랑 같은 식으로 이길래. 아 많이 보던 그런 네, 느낌이라서. 네, 많이 보던 느낌이었어. 되게 잘하는데? 와 분명히. 아 디바이가 안 좋았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보던 익숙한 장면이라서. 네. 파라가 잘하는 것 같다. 파라가 포커싱도 빨라요. 되게 빠르고 지금. 어떻게 마음에 들면 팀에 영입하실래요? 아, 파라도 이제 버프를 먹어야 되는 점프라서 네. 이게 오버워치는 패치를 한 번 할 때마다 어떤 챔프는 팔다리가 하나씩 없어지고 어떤 챔프는 팔다리가 생기더라고요. 아 그게 조금 너무 확확 바뀌는 예, 것 너무 같다. 너무 메타가 확확 바뀌니까 슬퍼요. 약간 그 챔프의 장인은 슬퍼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버워치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 영웅 장인이라는 걸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조합 싸움이니까. 상황에 따라 맞추기도 해야 되고 또 패치 한 번에 그렇게 훅 가기도 하니까. 아, 겁나 날아갔다. 궁쓸 타이밍 외적으로도 이렇게 팁 줄 거 있으면 계속 자리아 궁을 상대 팀이 자리아가 있으면 자리아 궁을 항상 계산. 네 생각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저 때쯤이면 찾겠다. 이것도 너프에 보시지. 어 저런 것도. 어 저 디바 궁에 한 명 죽었네요. 근데 저게 만약에 아까 그 파라다 그럼 살려야 돼요. 믿을만한 네, 사람을. 아까 그 파라라면은 살려도 되고. 이런 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럴 때 오 저걸 왜 들어가지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왜 들어가세요? 얘기를 하시는 지금 제발요. 약간 멍 때리고 보면서 저걸 왜 들어가지 이런 표정을 있어요. 아, 아니 저 이게 저와의 생각이 다르. 와 그럼 파라 잘하네요. 그러니까 파라가 지금 오. 어, 근데 파라가 지금 둘 땄거든요. 한 명 살았고 어 파라 아 아쉽다. 가쪼네요. 가쪼 역시. 파라의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일하고 싶군요. 은인도 마음에 들고. 이티오 봤나? 어 이티오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닌 것 같아요. 파라 하는 게 지금 상대팀 머리 위에서 상대팀이 그러니까 어, 저렇게 모르겠어거든요. 치료 중이에요. 우선 메디시를 해야 되니까 그럼 저기 방금 파라 따라 맞아서 지금 팔아야 돼, 팔아야 돼. 공법, 공법. 적을 제압할 준비가 되죠. 적이 안 보이는데요? 네, 지금 파라가 다 때려잡았어요. 그럼 최대한 그냥 계속 파라에 붙어서 파라 힐. 어쨌든 파라가 잘하고 있는 거면 메르시도 그만큼 지금 메르시 잘하시고 있어요. 아 아이고. 아쉽다. 근데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가서 말을. 나요. 방금 저것도 피했네. 파라는 방금 저거 자폭도 피했고. 지금 약간 반했어요. 오. 사랑에 빠졌어요 지금 장인이. 진짜. 다시 합류. 가서 어떻게 궁각을 봐야 되나요? 지금 몇 명이 죽었죠? 2명? 아, 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잠시만요. 내려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상대도 메르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궁 쓰는 팀이 더요. 아. 네. 왜냐면은 제가 말했듯이 그 고정 상태 있잖아요. 그게 되게 커요. 그 짧은 시간이. 네. 그 짧은 시간에 그 뭐지? 포지션을 자기 팀에게 유리하게 보고 네. 포커싱이 바로 가능한 상태가 되니까 부활 오 잘한다 파라. 여몽이 파라 칭찬이 끝나질 않습니다. 파라가 지금 길군 최근에 모든 금을 다 가지고 파라 죽은 지 진짜 오래된 것 같다.
거의 안 죽은 것 같네요. 거의 됐다 이거. 지금 화물을 옮기는 중이야. 쏘는 거 보면 나한테 보여? 이럴 때도 이게 맞아요? 가서 힐 주느니 아싸리 숨어서 지금 가서 힐 줘야 돼. 지금은 힐 줘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 팀이 막 6대 4 싸움에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우위를 네 어차피 안 물려요. 그 상대 팀은 잡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살라고 뛰쳐나오는 거거든요. 아 저 이거 이걸 모르겠더라고 잘. 그러니까 상대 팀이 한 명이라도 죽어 있으면 들어가서 같이 싸워도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워가네요. 파라가 잘한다는 걸 배워가는. 네. 진짜. 잘하는 친추하시는 게 잘하는 살아야 된다. 파라 정보 보고 싶다. 파라 정보? 네. 경쟁력 있으시죠? 어 매일 유저시네요. 21시간. 매일 유저면 친추하지 마요. 파라 유저로서 쌓은 신뢰감을 네. 프로필 한 번에. 매일 유저는 안 돼요. 제가 메일을 또 싫어하고. 네. 제일 싫어하는 게 메이예요 그러면. 겐지나 메이나 트레이서. 어, 저 칭찬받았어요. 그 파라님이 메일 쇼퍼 멋지대요. 아, 그 되게 힐 잘 주셨어요. 되게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서로. 지금 저기 파라 포지션이 상대팀 쿠킹하고 뒤로 빠지는 포지션이거든요. 저것도 미리 가 있을까요 파라 쪽? 네. 공법 부주로 가시면 돼요. 시스템 정상 디바 어떻게 저렇게 하지? 되게 잘하네. 음악의 치유사 환상의 듀오가 지금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잘하시네요. 진짜 이 티어에는 만나기 힘든 분이신데 잘 모셔야겠네. 이러다 한번 죽으면 빡쳐서 바로 메이 나오는 거예요. 약간 나 메이암 수고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 메이암 수고가 옛날에는 트롤 협박이었는데 요새야 뭐 메이 좋잖아요. 네, 요새 메이가 그 대회 때도 그렇고 스크림 때도 그렇고 항상 나오는 픽이에요 수비 때. 그 화물 맵에서는 메이가 거의 독보적인 유지력과 그 CC기 그리고 변수 그게 너무 좋아서 상대도 파라네요. 아니면 저 파라한테 듀오 하자고 할까요? 와 다리 이거 왜 이래? 어 됩니다. 겐지 보니까 바로 나이고 반사 때 안 썼죠? 네. 파라 다시 위에 떴죠? 위에 보시고 오케이 정클을 킬 정클 아직 안 죽었네요. 오 지금 메르시 되게 잘하고 계세요. 지금 격시 위에 파라 떴죠? 파라. 신나게 치료 해볼까? 저걸 쫓아주세요. 살려요 그냥. 다시 파라 따라가고. 밑에 힐 주고. 파라 찾아요. 어 어디지? 10부터 기다리고. 루시오 휴하고 다시 파라 아 아쉽다. 괜찮아요. 잘한 것 같아요. 아 이거 아이고 까비 어, 충분히 잘 막았어요. 그런가요? 아. 시간 많이 벌었으니까 루시오 위속만 있었으면 이거 사는 거였는데 같이 깝네요. 저기 거점을 점령하잖아. 치료 중이에요. 내 실력이 보여주겠어. 오, 그리고 힐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둘이 아주 통짜리 잘 맞습니다. 어디 가? 지금 막았죠? 이거 막을 것 같은데. A에서 그냥 폭탄 퍼져요. 팔아 따라서 살고 이제 파라가 상대팀 머리 위로 갈 거예요. 잘하면은. 네 지금 머리 위로 가려고 하네. 파라 다시 따라가고 패스도 계속 누르시고 이게 약간 소소한 팀이긴 한데 파라를 따라다닐 때는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뗐다 하시면은 무빙이 네.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속도가 네, 변칙적으로 계속 눌렀다 뗐다 뗐다 시프트 아, 한 번씩 더 써주고 그러면은 하늘에서는 경로 예측해서 상대가 속기가 편한데 네. 그거를 약간
속도 변화를 주면서 하면 된다. 네. 저를 제압할 준비가 되셨어요. 좋네요. 그런 뒤. 이것도 살기 위한 바라게 하나. 조금 네, 그런 게 좋아요. 네, 네. 조금 덜 부끄러운. 본인은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이제 중요한 팁입니다, 그게. 아이고, 밀리네요. 상대 팀이 자리아가 없죠. 리퍼가 있고. 이럴 때는 리퍼를 의식을 해야 되나요? 근데 리퍼는 리퍼의 디바고. 네. 당연히 또 메르시를 먼저 물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리퍼 입장에서. 치유의 물결 가동. 이렇게 진짜 파라가 잘해서 한번 빠져주고. 강화 중. 그냥 급식일 거야 아마. 좋은. 할까? 선발하라. 더 죽기 기다려. 알았어. 파라 대 파라. 파라 대 파라 하실 때는 공버프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어차피 두 방이면은 파라는 죽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끊겼다. 상대 파라가 두 발을 쏘면은 어차피 죽기 때문에 힐을 넣으면은 피 10으로 살거든요.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힐이 들어가는 걸로. 세 발을 맞춰야 돼요, 결국은. 그 차이 엄청 크죠. 맞아, 파라 대 파라고 이제 메르시 붙으면 짜증나. 비겁하게. 안하궁 떨고. 나이스. 파라가 되게 잘한다. 근데 방금은 너무 파라만 의식해서 적진한 가운데서 파라 1인공을 써버려서 난비를 줬어요. 파라가 되게 잘 뜨네요. 파라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부분도 다 너무 지금 취해 있어가지고. 이제 한 방에 파라 죽었다. 슬금슬금 밀립니다 지금. 안돼. 진짜 슬금슬금 밀리고 있어. 이러다 질 수도 있어요. 뭐 좀 다시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되게 잘하시고 계셔서. 이제 부하를 채우고 조금 아끼셔야 돼요. 저쪽에 한 방이 한 방궁이 되게 많거든요. 예. 탭 눌러보시면은 우선 겐지궁 파라 그리고 상대가 파라가 있을 이거는 파라 파르시 얘긴데 상대가 파라가 있을 때는 파라궁을 먼저 쓰면 안 돼요. 상대 파라가 있을 땐 파라궁을 먼저 쓰면 안 돼요? 네. 맞기 쉬워서? 네, 그냥 죽어요. 궁 몇 번 못 쓰고 죽어요. 그렇죠. 고정돼 있으니까 거기 로켓 날려버리니까. 네. 이럴 때도 죽었을 때 뭐 해라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죽었을 때요? 네,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 킬캠 보지 말고 어떤 상황을 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 돌변 나왔어요. 폭탄 대박각인데 역시. 정크랩이 잘 웃기네. 이제 또 정크랩이 잘하네로 바뀝니다. 한가운데로 쑤. 도르비온 아까자. 안하궁 파라 위죠. 파라를 빌어요. 이번에 하늘 위로 뜰 준비. 까지. 죽어라. 밀렸다. 이기고. 이런 거 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예, 지금 상태 그니까 부활각? 잡았죠. 은끝. 방금 같은 상황도 네. 상대 파라가 공을 썼는데도 저희 팀 파라가 파라를 잡았죠. 네, 저렇게 파라는 공을 막 쓰면 안 돼요. 근데 방금은 상대 파라가 그냥 어차피 끝나서 막 공 써버린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되게 잘하셨어요. 그런가요? 많이 죽은 게 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뭐 루슈가 나왔네. 이게 잘했어 우쭈쭈 하지 말고 네. 차라리 확실하게 뭘 못했다 네. 뭘 해라 이런 얘기 해줘야지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칭찬해줘. 아 왜래 평소 방송이랑 다르게 지금. 제가 그래야지 1600점을 벗어나요. 그렇지. 아 그래요? 네. 네. 칭찬해주면 아 나 잘하는데 팀원 노답이라 1600이네 이 생각밖에 안 된다 말이야. 메르시를 빼고 아나를 아나요? 아 이게 진짜 이게 어쨌든 결론은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너무 똥이다? 네, 너무 똥이에요. 메르시로 어떻게 안 되나요? 그러니까 메르시로 진짜 공격력. 올라가실 수 있어요. 진짜 올리신 분이 계시고 근데 제가 여기 있어요. 한계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 공격력을 올려야 근데 그러면은 배틀 태그도 바꿔야 되거든요. 아나 오빠 하면은 할아버지니까 뭐 아나 동생 이런 걸로 제가 왔어요. 아 제가 진짜 메르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배틀 태그도 이걸로 했는데
점점 주로 이렇게 파라를 조금 하시는 분이랑 듀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선 메르시 자체는 혼자서 못해요. 솔큐용은 진짜 아니다. 네, 정말 아니다. 저 막 반사 때 안 쏘네요. 왜 이렇게 잘해? 좁은 데서 1대1하고 파라 너무 파라 뒤를 잡으려고 합니다. 상대팀 머리 위로 올라가요. 방금 저거 일부러 벽 쳐서 뒤로 죽어요. 상대 머리 위로 올라가죠? 애들 정신 못 차려요. 아예 뒤를 잡아서 네. 어 메이드 좋고 공격력을 높여드리죠. 이쪽이 저거 루시드 타고 방금 누가 사실 아 딱딱 타서 네. 어. 무빙이 어렵더라고요. 그런 각도 잘 봐야겠네. 070퍼 너무 빨리 채울 생각을 해요. 딸피 맞 딸피 무조건 채워주시고 쭉 채워서 어, 2층, 2층 올라가야 돼요.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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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대기해요. 숨어요. 숨어 불 끊고 어 아예 숨어 있다가 상황이 끝났어요. 나가면 이렇게 살릴까요? 아 저 조심할 것 같아요. 어 막았다. 다시 팔아 따라가시고 너무 멀다. 15초. 어. 아 이게 예. 또 죽는다. 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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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겐지야 제발 제발. 온다. 아, 벽 뒤로 숨으면 되잖아요. 오 대박. 오 방금. 어. 살려줘. 궁. 어 한 명밖에 없을까 여기. 쓰세요. 큐. 두 명. 빠져. 어그로 끌려. 맞아야 돼. 아, 네. 그 폭탄 받아라 올 때 폭탄을 찾지 말고요. 숨어요. 가만히 서서 폭탄 찾고 있어. 아, 제가 이게 폭탄을 어디서 온지 잘 몰라요. 이게 얘네 숨었다 보니까. 어쨌든 지형지물에 숨으면은 적어도 나만 죽든 아니면은 아군이 죽을 때 나는 살든 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폭탄만 오면 정신을 못 차리고 화면을 돌려가지고. 치유의 모습. 막았네요. 네. 어 이걸 이기네. 되게 잘하셨어요. 2인부활 하셔서 이긴 것 같아요. 궁 아끼고 있었고. 네. 그 시간까지. 제 이번엔 공격입니다.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팀원 멘탈도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중요하죠. 메르시가 얼굴이 약간 예쁘면서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상황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초상화는 이쁜데 인게임은 뭔가 얼굴이 그래도 37살 치고는 관리 잘한 거 아니에요? 아 37이요? 아마 그럼 저 정도면 훌륭하죠. 34살 아니에요? 34살이면 34. 30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누나구나? 네 누나예요 누나. 어 그럼 메르시 오빠가 아니네. 누나라고 하려다가 네. 좀 제가 남자다 보니까 또 어. 그냥 뭔가 괜히 걸려서 네, 누나라고 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 계실까. 메르시 뭐 힐러니까는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잘해주시겠지. 병원에서 노력과 과학의 결합물 아니겠습니까 저런 건. 사람까지 살리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 역시 의인은님 새 인생을 살게 만드는. 네 메르시가 제일 그 메리트가 있는 게 모든 힐러 중에 죽어있는 챔프한테 영향을 주는 유일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장점이네요. 네, 그게 제일 큰 장점이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쵸. 팀원 안 죽을 쓸 때 더 쓰기 좋을 때 아나를 쓸 때 나이스. 메르시 이 스킬로 네. 뭐 예를 들어서 순간 다중일 쿨타임 좀 길게 다중일이요? 네. 광역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스킬 쿨타임 한 30초로 이 누르면은 순간 빨대가 3개가 꽂히는 거예요. 아. 뭐 그런 거.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안 생길 거니까 막 던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약간 자기 힐? 자기가 살 수 있는 거? 네. 아니면은 약간 토르비온처럼 물약을 던져주는 거? 어 그걸 자기가 먹는 용으로? 네네. 저 빨대를 자기한테 꽂을 수 있게 입에다가 목구멍에다가 너무 그림이 이상해질 것 같은데 잘 맞고 있습니다. 이겼네요. 상대가 뭔가
맨날 터져서 막 꼬라박는 느낌인데. 뚫었다. 와, 파라가 잘하네요 역시. 파라 때문에 이겼네요. 그 카드를 보면 파라가 분명히 어? 공포의 폭탄? 이럴 때 찾지 말고 숨어. 오. 아, 이겼어. 이거는 메르시 아까 2인부활 때문에 A를 막은 것도 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승리하면서 정신 승리하면서 중요해. 메르시 할 때 이건 중요하다. 네, 바로 이어서 한 게임 더 가도록 하겠고, 어쨌든 메르시가 워낙 안 좋아서 파라와 듀오를 하는 거를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특별히 실력은 굉장히 훌륭하지만은 점수 때는 맞춰놓은 파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듀오를 갑자기 막 이렇게 세팅을 하더니 듀오하라고. 아 진짜 나 간당간당 한대 점수. 어 지금 몇 점이세요? 2000점 좀 넘을 거예요. 어 저 때문에 또 몇 점이니? 어디서 보지? 프로필 2120점인데 저 좀 올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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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팔을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스킨 한번 맞추시는 게 어떻게요? 파르신데 색깔만. 아 그래요? 해도.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맞출까요? 파라 어디 있지? 파라. 흰색으로 그럼? 흰색 있네. 흰색. 제가 스킨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정말 쓰잘데기 없는. 뭘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색깔. 보호색. 그러니까 저게 파란지 메르신지 모르게. 아 파란지. 진짜 쓰이. 어 그거 약간 괜찮네. 방금 보라색 날개에서 이거 뭐야? 비슷하지 않아요? 어 괜찮을 약간? 것 같아요. 오케이. 네이블 하고. 어 오케이 이걸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과금 쓰셨네. 네. 아니 뭐 이 정도는 싸구려. 싸구려 스킨이니까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깔은 반대예요. 저는 약간 보라색 메인에 흰색이 좀 들어. 어 일리오스. 일리오스 좋죠. 네 부모님 만수르 무강 경기가 붙게 됐습니다. 잘해야 돼. 제가 요새 오버워치를 너무 안 해가지고 제가 그 바닥에 붙어있을 때가 많을 거거든요. 그 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 근데 뭐 이 점수 때에서 뭐 그냥 발가락으로 해도 캐리하죠. 아 조합이 괜찮네. 파란만 빠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메르시랑 이 자리에 아나 겐지 뭐 이렇게 루시우 겐지 이런 될 것 같고. 어? 꼴러야지? 저런 건 방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날 건데요? 슛! 어? 이거 왜 안 돼? 제가 돌봐드리죠. 아 이거 금을 보고 있는데 왜 안 돼? 공격력을 높여. 액땜. 아 이메 겐지 맵인데 이메 파라도 되게 좋아요. 페어 직선 구간이 많아서. 4 3 2 1 거점을 점령하십시오. 가장 큰 적은 내면의 적이다. Let's go.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적이 있어. 좋아요. 사운드가 지금 메르시 걸로. 어 뒤에 트레이서. 강화 중. 내가 거점을 점령하겠다. 어 어디 있어? 잠시만 디바. 제가 이럴 때 방금 봤을 때 이건 좀 파라 얘긴데. 네. 파라가 쟤를 트레이서를 봐줘야 돼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메르시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방금 같은 상황에는 시프트를 써줘서 아니면 E를 써주시던가 해가지고 나 따라와 이코를 해야 돼. 아 트레이서랑 멀어지게. 제가 E를 안 쓰는 거야. 좋아. 오 라인이. 어 저거도 훔쳤다. 예 상대팀 머리 위로 가서 그냥. 잠깐만 내 로도가 아직 그랩이 안 빠져가지고. 오케이. 제 트레이서 있습니다. 아이고 죽었다. 아 믿는 파란가요? 못 믿는 파란가요? 믿는 파라군요. 믿어야죠. 네. 어 제가 죽겠는데요? 믿는 파라가 됐어요 우선. 오 나이스. 여러분 저 안 날지 않아요? 쿨마다 날고 있어요. 오케이 빠졌다. 오 나이스. 그렇지. 와 나이스. 인사까지 깔끔하게. 멋지네요.
이게 믿는 파라 살린 게 엄청 큰 거예요. 아, 벌, 트리스 벌레 새끼. 근데 저건 아군한테 적을 제압할 준비가 되셨어. 맡기고 오는 걸 좀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진 좀 있을게요. 걱정. 그 원 그 네모 밖에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쓰면은 저렇다니까. 도망치고 싶어요. 얼굴도 보기 힘들고. 저거 타고 바로 가세요. 또 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가주시고 이렇게 확. 치유의 물결. 빠져서 라인한테. 이제 파라한테. 자리야 공. 어, 그렇지. 떨치고 파라한테. 자리야 공 타이밍 예. 계산하고. 아까 저런 방식으로. 어디가 없으세요? 괜찮다. 어, 되게 잘하시는데? 리퍼 온다. 리퍼 딸피. 뒤에 트레가 보여. 나 트레 쪽. 에이. 어, 바로 살렸죠. 바로 죽을 뻔했죠. 공 되겠다. 하라가 붙을 때 몸으로 막아주는 것도 좋아요. 아. 만약에 공 있으면. 어, 라인 죽는 소리 나는데? 아, 어? 잡는, 아, 잡내려다. 오, 리퍼! 낙하, 낙하. 죄송합니다. 파리티 헤딩 거의 나왔네. 떠라, 떠라, 떠라. 오케이. 오. 나오시지. 이만세 메르시 하자. 앞으로 나오시지. 이제 이만세 메르시 하자. 우선 일류스가 파리시가 쓰기 좋은 맵이라서 이제 우물 맵이 나오면 제가 약간 와 쓸 수 있는 깔끔하구만. 지형물을 알려드릴게요. 어, 맞아, 그런 거 좋아요. 아, 맞아, 지형물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우물 맵이 나오면 우물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 대신 팀을 믿어야 돼요. 아, 네. 그러면은 우물 안에 있으면은 우물이요? 우물 안에서 네, 우물. 올라왔다 내렸다 올라왔다 내렸다. 네. 죽는 거 아니에요? 파라를 있으면? 파라를 믿어요. 세계 어딘가에. 어? 팀장님 네크리 실패. 아. 왜요? 아니 볼 넣는 거 하려고 그랬는데. 뭐 치료해 드릴게요. 내일 들어오시. 근데 팀장님 잘하시는데요? 안 하시 안 하셨다 그랬는데. 에이, 안 하는 거지 내가. 원래 재능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니까. 내가 다 해먹으면. 아, 용봉탕은 뭐 먹고 살아? 그럼 또 큰 그림. 저 아직 여기 있어요. 고릴라? 그럼 여기를 제가 아니, 오른쪽으로 올라가 줄까요? 그 메르시한테 맞춰주시면 안 돼요? 메르시가 파라한테 맞춰주되 조금 도와주는 그런? 아우씨, 겐지 2층에서 딜하고 있었어. 와, 나도 멋있다.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디바를 힐하러 가는 게 맞는 거였나요? 잘못된 거였나요? 어, 디바는 우선 시프트랑 매트릭스가 있어서 네. 어, 적을 제압할 준비가 되셨어. 한타가 되게 나쁜 상황이면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아, 제가 가장 고민되는 게 그 파라를 중점적으로 하다가 네. 아군이 저렇게 당하고 있으면 막 달려가고 싶거든요. 아... 근데 그러다가 잘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뒤에 뭐 있어요? 그럼 파라를 뜨면은 뜨고 바로 아래를 봐요. 네, 아, 이런 식으로. 네, 그럼 바로 누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가서 도와줄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오 그래. 아이고 저는 경우가 좀 줄어들 거예요. 너프. 제가 부탁드리죠. 어머니 주세요. 제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아, 아니, 괜찮아요. 지금 설정에서 그 빨대 꼽으면은 자동으로 시프트 타지는 거 그거 설정 해제해놨어요. 거 아까 해제한 거 아니야? 아, 예, 아까 채팅창이 올라오죠. 아, 빠세요. 석양.
이제 파라 봐주셔야 돼. 로독은 혼자 피 먹을 거니까. 아, 뒤에 파. 뒤에 파라. 파라. 여기 죽다 오겠구나. 그쪽 타주시고 고지대 유지하는 게. 아, 저건 죽었네. 파라 따라가고. 어, 나 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살아요. 오, 10분 따라가고. 오, 오. 스페이스 바 계속 눌러줘야 돼. 아. 아아 끌려가야 돼. 맞습니다. 살았다. 빨리 아군을 찾아. 왼쪽? 왼쪽이 뒤. 끌렀는데 이거? 먹고? 아, 아 까비 먹었으면 살았는데. 아군이 없어? 이제 모아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방해받지 않고 일하고 싶은 아, 방벽도 없다. 준비됐어요. 낙사자. 이것도 넣고. 오, 굶주했어. 아, 이제 안에 가서 부활. 나 밖에서 죽어서 나 안 닦겠어 부활. 이게 이인 부활 시키고. 됐다. 나이스. 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감이 안 잡혀. 그 왼쪽 2층에 맥클 있어요. 어, 아, 그거 말씀해 주셨어. 석양 소리를 아예. 아, 석양 소리 아예 못 들었어 지금. 내 소리를 내가 내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아, 그 말했어야 했네 이거는. 파라 카운터니까. 맵이 구리네. 이제 우물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를 해보는. 그럼 내가 우물 위로 날아줘야 되나? 네, 우물 위에서. 아, 네. 오케이. 그러면은 메르시 우물로 들어가는데 내가 땅에 붙어 있으면 메르시 죽일 수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물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 우선 자기가 피가 없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잘하는 그 완전 애가 나를 물 때? 예. 정말 잘하는 막 네임드들이 어. 대놓고 나만 물 때 그냥 우물 안에 들어가는 게 나아요. 진짜 살기 편해요. 우물 안에 그걸 죽기 아니면 살기네요. 네, 죽기 아니면 살기. 근데 루시오랑 같이 그러면 루시오 우물 벗고 나는 네네. 루시오 따라 날고 지휘를 부탁하. 어, 라인. 와, 이 어디가 어. 라인. 라인 어디가? 아, 라인. 우선 우물 안으로 들어가 봐요. 우물 안으로. 안 돼요? 네, 아, 지금? 네, 조금 들어가도 돼요. 조금 들어가도 돼요. 어, 혹시 못 들어가 있어? 무서워서. 무서워서요? 네. 바로 낙사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겐지까지입니다. 아, 까비, 까비. 그러니까 우물 안에 깊이 들어가도 낙사가 안 되거든요. 조금 깊이 들어가. 아, 죽었네. 잘하는 파라니까 믿으셔도 돼요. 말끔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파라만 따라다니고. 아니 근데 디바가 막 나한테 날아와. 어, 어, 안 되는데. 제가 보살펴드리죠. 어차피 이기는 건 힘들 것 같으니까 우물 안이라도 한번 보여주자. 말끔히 치료해드릴게요. 잠시만 저 어우 진짜 없다. 잘못 썼어. 아 씨. 아 어디까지 누워. 파라 위에 있죠. 아, 디바. 디바야. 소리야. 어, 뭐야? 석양 위쪽에서, 위에 2층에서. 아, 리퍼는 뭐야? 아, 우리 왜 이렇게 다 오합지졸이냐? 우리? 이게 여기 점수 때 특징이에요. 아까는 되게 잘 맞아. 근데 운이 좋았던 거지. 이게 제가 힐을 주기 편한 위치에 있으면 제가 드리는데 이게 다 퍼져 있어가지고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메르시의 시프트를 극대화 시키셔야 돼요. 아, 이게 근데 손가락이 진짜. 나 따라, 나 따라. 물 안에 들어가고. 원점을 점령 중입니다. 오, 오, 네. 파라, 파라 얼굴 보여줘. 오, 올라오고. 다시 시프트. 어,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편해요, 생각보다. 아, 디바 때문에 구멍을 쓰겠네. 뭐야. 아, 이건. 다시. 아, 탱커 힐이 없네. 탱커를 해줘야겠다, 힐. 탱커가 힐이 없는 거라서 유지력이 좋은 것 같아. 너 죽었어? 네, 저 죽었어요. 저 가고 있어요. 아, 부활을 못 쓰네. 아, 디바가 막 나한테 날아와. 무서워. 비벼야 한다. 그 상황은 좋으니까 라인을 끝까지 따라가고. 아, 죽지 않아.
라인을 봐주고 뒤에 서 있는데 아무도 없네. 그럴 때는 우물 안으로 들어가면 돼. 옆에 주위에서 그 아군들이 많아서 백탑니다. 한번 먹겠다 이거. 어디 어디가? 어디 가지? 아 미치겠네. 챔프 밖으로 간 것 같아. 제가 보살펴드리죠. 제가 갖고 있어. 아 디바 좀 어떻게 해줘. 치유의 모드 가동. 지원이 필요합니다. 써서 힐 주고 나이스. 나이스. 잘 막고. 우물 한번 가봐 지금. 지금요? 나눠줄게. 들어가봐. 깊이 들어가서. 너무 쫄으셨다. 깊이. 어디서. 근데 나라도 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몇 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석양. 오씨. 우물 안으로. 오 나이스. 몇 명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어 이거 졌어. 살리고 인발. 아. 죽지 않아요. 힘들어. 지금 많이 힘들어. 살아 살려. 살아한테 가고 다시 앞으로 가요. 오케이. 로드업을 힐해주고 팔아 봐주시고 로드업 따라가고. 12시에 맥클 있는 거 말해줘. 12시 맥클.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아, 아꼈다. 봤는데 아 나이스. 아, 정말. 제발 제발 막아야 돼. 아 디바 왔어. 공격력 증가. 역시 그걸 못 잡아. 말끔히 치료해. 보고 앞에 보고. 해주고. 어제 뭔가 우물 내려갔는데. 그거 쭉 줘보세요. 쭉. 계속 힐. 어. 아이고. 오. 나이스. 와 이거 죽을 각이었는데 잘못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힐을 줘서 네. 옆에 죽었던 두 명을 바로 살리는 게 낫습니다. 아. 와. 저 이거 정신 없는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지? 치료 중이에요. 아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아 칭찬만 하지 말고 좀 알려달래. 아 근데 많이 알려주고 계세요.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 그래? 예. 우물 안에 안 들어가가지고 계속. 네, 우물 안에. 아, 그건 솔직히 못할 것 같아. 아,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힐러하는 것도 있는데. 말끔히 치료해 드릴게요. 적을 제압할 준비가 되셨어. 네, 민원아. 근데 저렇게 라인을 혼자 따로 가는 것도 괜찮나요? 아니요. 볼 때마다 의문이 자꾸 들어서 왜 졸로 가지? 뭐 라인 스타일 라인 보 죽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네타가 위험할 거예요. 네, 제네타가 당하네요. 어 리퍼. 어 트레이서. 이러면 호그한테 붙어서 호그 뒤에 들어갔다 다시. 나 2층에 있어. 2층이요? 파라 네, 쿨했죠. 파라 보고. 지금 안 보여서 힐 주고 내려가서 밑에 디바 주고. 네, 그리 마무리. 안에 거점 밟아야 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뒤에 힐 좀 먹고 파라 힐. 아! 할려요. 나이스. 와! 아 이거 못 봤다. 너무 숫자 유리해요. 아 메르시. 트래필. 트레이서 딸피. 이거 먹고. 와 거점 싸움 되게 오래 하는데. 말끔히 치열해요 여기. 어 이겼네요. 어 이겼어요? 네. 오 나이스. 가자. 이제 먹을 거예요. 네. 아 나이스 우리 팀 나이스. 그래서 상대 하나씩 꼬라박아 줘야 되는데.
알았어요. 누가 의사로 찾으셨나요? 군발 채우겠다. 내가 여기를 위치를 잡고 공격력을 올려드릴게요. 지원을 필요합니다. 이것을 살펴드리지 밑에 힐, 저 아군 그거 체력 푸시고. 어? 뭐야? 팔아서 나. 아, 나 힐, 나 힐 안 들어오고 있었구나. 아,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아, 힐. 아, 나 내 피 난 걸 몰랐었어. 위에 디바 맞아요. 어, 지금 빠르다가 구멍이 다 안 보이네. 아, 까비. 야, 궁을 한 번에 다 쓰는구나. 예, 여긴 다 써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먹으려고. 다시 시작해 볼까요? 거점 어? 방어해야. 먹혔다. 아씨, 소리가 안 들려서 내가 어디서 막고 있는지 모르겠어. 또 뛰세요, 뛰세요. 비겁하게 솔저를 했네. 어, 뒤에 뒤에 겐지 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잡았어. 지혈을 부탁하. 어, 내가 죽을 것 같아. 아, 나 떴어. 저 라인하고 같이 죽었어요. 오, 제대로 놀아. 어, 나이스. 어, 이러면은 다음한테 이겨. 까비. 아, 리퍼 붙잡았다. 빨리 복귀해서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안에 죽은 사람들 그냥 이름발 시키면은 숫자 맞춰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어. 네, 이겼네. 그것도 먹고 팔 앞 왼쪽에 와. 어? 어? 제가 헤드해줄게. 영웅은 죽지 않아요. 공격력 증폭. 저를 믿고 계세요. 어, 거점 거점 거점. 치료가 필요하오. 아, 끝나 버티지. 봤는데. 어, 나이스. 오, 리퍼 리퍼가 있어. 파라 있어요. 파라 얼굴죠? 솔직히 궁이라서. 후방을 주의하십시오. 어디는 잘하시는데요? 이거 쿠키 만들어줘. 지금 이기는 상황이라 뒤로 빠져서 쉬 들어온다. 빠져서 쉬 딸피. 지금 딸피 상황들 다 리퍼 리퍼 궁이 쓸지도 몰라요. 저 살려요. 어? 저 라인 죽으면 살려요. 라인 죽을 거예요. 라인 곧 죽어요. 오케이, 안 죽어. 어, 라인 안 죽네. 나부활 나부활 그럼. 나이스. 이러면은 나이스. 와, 오케이. 나이스. 아, 어렵다 이거. 와, 아, 힘들다. 와, 역시 장인님이 말씀해주셔가지고 보니까 보이네요. 아, 파츠도 왔네. 나 뭐 한 거 없는데? 뭐지? 한 게 되게 많으세요. 아, 그래요? 정신 없어가지고 뭐랬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인구야 죽고. 아, 이인구야 여기서 한 명 살려서. 잘 숨었네 옆에. 어, 이제 내가 이랬구나. 좋네. 힐러 줘야죠. 힐 주라. 근데 없네 우리 둘 다. 둘이 서로 그렇게 빨았는데. 괜찮아요. 이게 쓰면 됐죠. 그럼. 예.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칭찬해 줬지만 의미 없고 아무튼 배운 거 좀 있어요? 뭐. 어,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누구를 따라가서. 그 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랑 내가 어떻게 할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디를 봐야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다라는 팁을 많이 배웠어요. 살 수 있다 이게 지금. 네, 네.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라는 게. 그 생존 능력을 바탕으로 안화를 하면은 점수를 네. 올릴 수 있고. 그렇죠. 아, 네. 에르 씨가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2부에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좀 배우는 시간 가져봤고요. 어, 잠시 후 3부에서는 다시 이제 정의 그리고 그 GH2 팀원들과 또 3인 큐. 네, 있으면은 어, 있으면 네, 3인 큐 네.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이제 메르시 장인 플레이 저희가 직접 다시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닉스와 함께하는 오버워치 장인어른 시즌3 GH2 저스티스 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